안녕하세요. 두 번째 피규어는 요 피규어입니다. 울버린 피규어예요. 플레이 아치. 플레이 아치는 뭐 여러 번 앞에서도 리뷰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레이지 토이도 좋아하고 플레이 아치 피규어도 좋아합니다. 이쪽 피규어도 좋아해요. 이거는 정품이 아니고 일단 OEM 중국산 가품이에요. 상자는 이렇게 이쁘게 잘 깔끔하게 나오고요. 구겨진 것도 있는데 이건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앞에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은 이렇게 영어로 블라블라블라 돼 있고, 안에 피규어가 이제 보입니다. 칼을 놓고 왔는데 그냥 손으로 이거는 이제 뭐 가품 정품은 당연히 저는 모르겠고요. 그 가품 사실 때 이게 이제 박스가 없는 버전도 같이 있어요. 박스 없는 버전을 사시면 그 뭐야 이게 거치대가 있거든요. 거치대. 그 거치대를 조립하는 방법을 되게 좀 어려워요. 좀 모르시는 분도 많고, 저도 처음에는 박스 없이 그냥 했는데 설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했었어요. 두 번째 거살 때까지 그냥 방치를 해뒀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치대 설명서가 없으면은 거치대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박스 있는 거를 사시면 그 박스 안쪽에 거치대와 함께 이제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대로 하시면 쉬워요. 알고 보면 되게 쉬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테이프가 이렇게 많이 돼 있어. 이렇게 열면은 안에 이런 식으로 잘 쌓여져 있고, 파츠도 이렇게 있고요. 검은 자루 있네요. 울버린이 검도 썼나? 어쨌든 본체부터 보면 얼굴 좀 아쉽다. 일단 얼굴이 조금 살짝 아쉬워. 이게 조금 옛날 울버린이죠? 얘는 얼굴 좀 아쉽고요. 몸은 다 마음에 들고요. 일단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오이고 아야 이 손입니다. 손이 엄청 마음에 들어요. 뭔가 멋있네. 자세를 좀 잡아볼까? 개인적으로 엑스맨 시리즈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울버린 좋아합니다. 로건까지 다 봤어요. 로건을 되게 재밌게 보겠는데, 어쨌든 엑스맨 시리즈도 좋아합니다. 빨리 이게 조금 디즈니가 다 인수해가지고 이 마블 그 어벤져스 그 세계관이랑 좀 이렇게 연결돼서 스토리가 좀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바람이 있습니다. 될 것도 같은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야, 이게 뭐더라? 이게 아다만티움이었나? 어쨌든 이 특유의 이제 울버린 갈고리 세계가 있고, 끝에는 되게 뾰족해요. 뾰족하게 나오고, 뭐 아시다시피 얘는 관절이 엄청 좋아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자유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 범위가 되게 좋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되게 다양한 자세들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얘 관절이 되게 만 뻑뻑하거나 헐거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가동 범위가 되게 넓어서 이제 여러 가지 연출을 할수 있다는 엄청 큰 장점이 있어요. 얘는 관절 피규어인데도 그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쨌든 관절이 이렇게 많고 좀 그런 애들 중에서는 요게 이제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관절 뭐 그런 것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플레이 아치는 정품은 이거보다 더잘 나왔겠죠, 당연히.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던데, 정품은. 그리고 얘는 좀 그게 있어요. 이거를 저도 처음에는 이게 불량인 줄 알았는데 딱 보면 얘가 조금 이렇게 영상으로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살짝 이렇게 갸웃돼 있어요. 이게 딱 일자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돌아가 있다든지 좀 이렇게 돌아가 있다든지 좀 한쪽이 이렇게 좀 비대칭이에요. 그게 좀 얘네 자세 때문에 자세 잡을 때 그리 유용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나왔다고 하니까 불량 얘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블랙팬서나 이런 건좀 심한 것도 심하다 싶을 정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불량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요런 게 보이시죠? 조금 달라요. 이게 좀안 맞춰진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씩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불량이 아니니까 저도 처음에 불량인 줄 알고 불량 아니냐고 했는데 뭐 정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일단 파츠는 요입 벌리고 있는 얼굴 보이시? 하여튼 이 얼굴은 조금 아쉬워요. 옛날 버전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최근 그 울버린 로건에 좀 익숙해져서 좀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얼굴이랑 칼이랑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파츠. 요거 이제 주먹 쥐고 있는 그 손파츠고요. 이거는 이제 그냥 이거 가이케 안 나왔을 때 그냥 손파츠입니다. 이거 말고는 파츠가 또 딱히 없어요. 이거랑 거치대랑 거치대만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딱히 뭐 파츠가 많지 않더라도 일단 얘 그냥 본체만으로도 조금 그 아우라도 있고 좀 관절치고 엄청 만족도가 높은 피규어이기 때문에 파츠 많이 없어도 됩니다. 저는 그냥 뭐 전시하려면은 얼굴 정도만 아까 이거 입 벌리고 있는 걸로 바꿔서 뭐 이렇게 포즈 취해서 진열을 하면은 이쁠 것 같아요. 뭐 이런 팔 근육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왔어요. 터지겠네, 터지겠어. 어쨌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크기는, 저 크기를 마지막에 말하네. 26cm에요. 26cm니까, 뭐 자로 이제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 한뼘 조금 넘어요. 성인 손. 감사합니다.